무장지대 DMZ였어요. 자, 라인이 있으면 그 라인으로 플러스 2km, 마이너스 2km, 4km, 우리 여기를 DMZ라고 하고요. 요 지역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고 이게 2과입니다. 그래서 어디를 갈 수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. 먼저 갈게요. 돌아올 수 없는 다리 어떤 거였죠? 네, 북한 그리고 나라 같이 만든 네, 다리. 네, 비슷하기도 해요. 북한과 남한이 둘 다 쓴 다리예요. 아, 그래서 옛날에 서로 그래서 합쳤을 때 그쪽을 갔는데 다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. 한번 건너가면 다시 건널 수 없는 다리라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라고 했어요. 그 다음에 판문점이라고 해서 여러분 혹시 JSA라는 말 들어봤어요? Joint Security Area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여러분 토베나 프랑스어나 영어로라도 우리가 조금 있다가 평화의 메시지를 쓸 수 있는 벽이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다 메시지를 썼으면 좋겠어요.